우리의 기술은 날로 발전해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조화공업주식회사에서는 조화를 생화처럼 만들어 홍콩 등에 수출함으로써 연간 250만 달러의 외화 획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화의 주원료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데다가 여러 가지 물감 역시 이 회사의 모체 회사인 대한잉크페인트가 조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조화를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와 같이 자립경제의 발판은 나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4.27클럽 경진대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4.27란 말은 지덕체의 길을 닦는다는 것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청소년들의 봉사, 헌신, 연구활동을 이루어 나가자는 뜻깊은 운동입니다. 보다 더 살찐 내 형토 건설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청소년의 마음은 갸륵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청각 교육이 활용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얼버무리던 우리 농촌의 기술 교육이 앞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8mm 영사기에 의해 과학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